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교회 학교라는 것은 고등부, 중고등부까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크게 높이 손들어 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봅시다. 예, 많이 왔어요. 오늘 학교 가죠? 예, 오늘 학교 가서 졸지 않고 힘이 100배로 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 또 새 학년에 올라가고 이제 뭐 1년 남은 친구, 2년 남은 친구, 뭐 3년 남은 친구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좋습니다. 학생 때 새벽 기도한 게 제일 이게 약발이 세요. 예. 저도 그 힘으로 평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중고등부 시절에 새벽 기도. 제가 서론에도 인사말에도 썼지만 약간 그 매캐한 연기 같은 안개 냄새. 예. 피곤이 약간 이렇게 가시지 않은 예. 그런 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했던 그 새벽 기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죠. 터키 서안, 에게해 60km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무인도.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아요. 요한은 그곳에 유배당에 있는데 그러나 그는 낙심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림받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꼭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꼭 버림받은 느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보면 언제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또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it's okay, 괜찮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9절 한번 볼까요? 9절. 9절을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의 형제라. 형제가 뭐죠? 예. 어려운 일 당하면 너무 슬퍼하는 게 형제죠. 잘 되면은 기뻐하는 게 형제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돈 보내는 게 형제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예. 뭐 중동에 가서 오일 달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열사의 사막에서 예. 정유공장 세우고 예. 길 닦고 그런 일에 애를 쓰던 근로자들이 돈 벌어서 자기가 좀 나중에 잘 살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형제가 오려면 형제한테 보내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자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러나 보람이 있는 거죠. 한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이게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땅에서 애쓰게 일해가지고 물론 돈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없어요. 한국에나 어디 다른 데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혹은 뭐 한국에 집 사는 사람들 오르기 좀 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특히 뭐 서비스업 같은 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물가, 집세, 모든 여건은 안 좋아지고 오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 여러분 이것은 값지고 영광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왜 여기에 있느냐? 같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피해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우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고 우리들의 인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이 밧모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백한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명백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식별하고 아이디를 알아보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또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과 또 다음 세대에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그 형제됨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그가 이루실 나라와 또 이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의 전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하고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 자랑스럽잖아요. 뭐 세상에 가면, 학교에 가면 그들이 ET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몇 년 지나보세요. 그들이 번듯하게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교회에서 간증하고 빛나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때 말이죠. 옛날에 교회 가는 거 비웃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예, 멋지게 설 겁니다. 멋지게 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너 좀 빛나 보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이 어쩌다가 가끔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니? 나 오늘 새벽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배웠어. 너 요한계시록을 아니 혹시? 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뭘 알겠니? 그죠? 네가 뭘 알겠어?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되리라. 직장에 가서도 요새 뭐 하세요? 새벽기도 하는데요. 뭐 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주의 날, 주님의 날, 요한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성령의 응답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거죠. 그의 뒤쪽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은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이 돌아선다는 말을 이 문자적으로만 강조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한은 그 무인도 같은 외로운 밧모섬에서 거기에서 뭐 돌아볼 데가 어디가 있다고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돌아섰습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발하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는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뒤에서 들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관점이 자꾸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만 분명하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침이 없고 썩썩 그것은요 우리가 방향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저는 예수 믿고 살면서 처음에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거 맞는 걸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옆에 곁길 정도로 간신히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의 자신 없음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완결적으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저를 끌고 가고 계세요. 예.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큼이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은 완전해요. 나의 반응을 떠나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방향성이 서요. 그런데 아 하나님의 길이 플랜 B, 플랜 C도 있을지도 몰라.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플랜 B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돌아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돌아서게 하시면 돌아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주저할 게 있습니까?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건데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왜 방향을 잃어버리냐면요 날씨 때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캘린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사느냐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이 없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없는 사람 생각하면 예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목회자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선교사도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흔들리는 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는 생각에 빠지면서 방향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구할 때에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트럼펫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하면 우리는 방향을 잡게 되고 거기에서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펫 소리는 언제 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집될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할 때 전쟁이 일고 전투가 시작될 때 바로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트럼펫 소리가 엄청 쨍쨍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좀 말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유부단했던 저는 늘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러나 분명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 to be or not to be, 그리고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yes냐 no냐, 분명하게 오늘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흐릿흐릿하고 모호하고요, 성령은 분명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마귀가 분명하고 성령은 흐릿흐릿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귀는 흐릿흐릿하고 성령은 분명합니다. 지옥은 희뿌옇고 천국은 투명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펫과 같은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트럼펫 소리는 또 언제 들리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날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간이 철렁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없는 영혼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있는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제자반 형제들을 만났죠.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만나진 못했는데, 집요하게 연락하시는 우리 수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언제 언제, 제가 어제 메시지 주셨는데 언제,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났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또 직장에서 신우회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힘을 얻고 있다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어디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왔니?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 중에 우리 한 집사님은 우리 제자 훈련하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적인 신앙 훈련하면서 바뀐 변화가 말을 명료하게 하는 것, 네. 결단하고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직장에서도 이렇게 돼서, 예, 말을 분명하게 하니까, 예,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보험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지 않고 선명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처음에 여기 주재원 나와서 약간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예, 역할이 분명하지도 않고 약간 옷사람들하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여기에서도 가기 전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묻혀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이거 누가 했냐고, 그래서 저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뒤늦게 표창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표창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료하게 하면, 결단하면, 예,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을 때에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릴 텐데,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뭐였느냐면, 이 요한이 이제 바라보는 그 비전을, 그 이상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이상으로 빛나는 새벽, 9월의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과 이상으로 빛나는 새벽, 그때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는 그런 비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유럽의 지형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조국인 한국은 어떻게 변해갈까? 그 분단된 땅은 어떻게 변해갈까?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일곱 교회 보내라. 일곱 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전처 기지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의 비전을 전해라,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거죠.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 뒤돌아서 보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늘의 커튼이 열리는데, 하늘의 커튼이 열리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일곱 개의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었죠. 성소에.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었죠. 그것을 메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요한이 본 등잔대는 그 일곱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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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는 독립형 등잔대, 그리고 사람의 키 높이의 등잔대로 이 묘사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게 한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일곱 개의 그 등잔대는 교회를, 세상의 빛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의 주인과 머리 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머리털과 모든 털이 하얗게, 하얀 양의 털처럼 하얗고 눈은 불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얼굴은 광채가 나고요. 그 빛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밝게 빛나는 순금으로 만든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예, 주의 교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순전한 기름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거닐면서,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닐면서 그 빛된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지금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환상에 의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이 사도 요한처럼 보는데, 하늘의 왕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눈이 옷처럼, 눈처럼 힙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도 역시 깨끗한 양의 털처럼 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앉아있는 트론, 보좌는 불꽃입니다. 또
그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고 그 앞에는 불의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섬기는 이게 하늘의 그림이죠. 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커튼 저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그림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예, Son of Man,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계를 받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 속에서 바로 그 다니엘의 환상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게 82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 겹치는 거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를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외모가 놀랍습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는 맨발입니다. 그는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하얀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띠를 왜 가슴에 띄어요? 이게 왕의 복장이에요. 왕의 이 띠는요, 허리띠 여기다가 골반에다 매지 않아요. 이 가슴에다 맵니다. 사극을 봤냐고 도대체. 예? 그죠? 그 저는 옛날에도 왜 띠를 허리에다가 골반에다가 안 매고, 예, 골반 바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왜 가슴에다 맬까? 이게 왕의 원래 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왕의 금띠를 메고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그래서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았고 눈 같았습니다. 눈은 불꽃 같아가지고 제가 마블러스 하다 그랬죠. 뭔가 이렇게 레이저가 막 나갈 것 같은, 예, 엑스맨.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대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 발이에요. 예, 주석과 같은 빛난 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발이 그럴까? 예수님은 근로자이니까, 예, 생명을 살리는 근로자이니까. 주님은 발로 다니시면서, 예, 소경을 만나고 앉은뱅이를 만나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그리고 창기를 만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단하고 주석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부지런한 발을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에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와 같은 발을 가지셨고요.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습니다. 일곱 별.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지키는 알곡성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곡성도입니다. 알곡성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알겠어요. 알곡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알곡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기억하고 또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곡성도입니다. 그 일곱 별을 손에다가 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손에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거예요. 알곡성도는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손바닥에 새겨요.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입에서 검이 좌우에 날선검이 나옵니다. 예, 날선검 그것은 예,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스캔이죠. 스캔.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메스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수술 메스가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라도 침투해 있는 죄와 그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치유해내는 예수님의 입에 그 날선검은 성도와 교회를 수술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예요? 칼은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저 세상 가운데에서 커튼을 열고 보니까 그가 키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 불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여전히 능력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알곡 성도들을 오른손에다 들고 손바닥에 새겨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패하면 예수님도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실패하면 우리 교회가 실패하는 거다. 이분들이 실패하면 제가 실패하는 거다.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웠는데 이분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나이롱이다. 그럼 우리 교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오른손바닥에다 새겼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를 믿고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께 실패하면 예수님 실패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사역 다 도롱? 네. 실패하는 거라고. 뭐 복음사역 20몇 년 그러더니 그냥 교회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야, 마귀는 누워가지고 자다가 기뻐서 막 뒤집어질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맨발로 불꽃 같은 눈으로 입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성도들을 스캔하면서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거닐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무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성전 지킴이가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완전 충전되어 있습니다. 완전 충전되어 있어요. 그는 주석 같은 맨발로 스텝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얀 머리는 뭐냐면요. 머리가 하얘면요. 저도 하얘 지금 염색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진덕교회 성도들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예, 약간 페이크가 있는 거죠. 머리는 제가 지금 풀면 하얘는 거죠. 이 하얀 머리는 뭘 얘기하냐면 경험의 한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요. 하얀 머리는 지혜로운 노인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경험의 한계치 또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레이저 빔 그래서 사단의 괴계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악을 모두 스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뭐 젊은이의 얼굴입니다.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그러나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젊은이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지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엎드러졌습니다. 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엎드러졌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엎드러졌었고요. 모세가 엎드러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른손을 얹어 일으키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열쇠가 있다.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그들이 다시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과 함께 마치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나오는 스크루지가 그 영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마치 에스겔이 해골골짜기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요한을 이끌고 바로 하늘의 전쟁과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비전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은 완전 디테일하십니다. 제가 예배는 디테일한 거다 그랬습니다. 아, 뭐 대충 예, 교회 열어놓고 찬송 몇 개 부르고 말씀 듣다 집에 가는. 여러분, 그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매우 디테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간구와 고백과 감사와 서원과 약속과 실행과 응답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세심하게 우리들의 폐부와 장부를 찌르고 쪼개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는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열일을 하십니다. 만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그렇습니다. 좋은 요리사가 그렇습니다. 예, 세심하게 작은 데코 하나에다가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고 우리 예수님은 전문가입니다. 복음은 완전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에서 중산층과 귀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디테일을 갖춰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 좌르르 어느 하나 별로 모순됨이 없이 튀는 것이 없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준비된 모습, 예, 이것이 귀족과 중산층의 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디사이플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때를 따라 그들이 갖춰야 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될 말이 있고 표현이 있고 행해야 될 실행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주의 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한 인자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열린 하늘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권세와 나라를 가지신 바로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상하게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교사인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커튼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길을 여신 사랑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음성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었어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적어주면서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 미래의 일들이 그 어린 양 예수의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일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불행이나 행운이 닥쳐올지를 미리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지식도 없고 그 이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절대 동행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늘의 싸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사랑의 동행을 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은 디테일하니까 그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를 키우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우리가 재정적인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도 주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바로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곧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겠고 또 사단은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찢어 하늘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허무의 영을 물리치세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가라앉히는 모든 기운을 물리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구합니다. 찬양하며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